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 우리 사절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우리가 이제 중독이나 이렇게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이런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은 대개 이제 연락이 오죠. 연락이 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도 가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라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저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상담사들이 또 많은 이렇게 병원에 계신 분들도 서로 권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약물 중독과 관련되어 있으면 우리 이제 저기 인천의 참사랑 병원에 천영은 원장님이나 또 그저께 우리 임상현 목사님도 다녀가셨지만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있고 또 그분들은 또 예외 없이 다 병원에 가게 합니다. 그리고 또 상담도 받게 하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다 강조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초가 있으면은 그 불을 지펴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또 심지에 불이 붙어야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죠. 아무리 병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상담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렇게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저께 전화 한 통화가 왔는데 아마 그러니까 언니죠. 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동생 때문에. 이 동생이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병원에도 안 가고 상담도 안 받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사실은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어찌 할 수가 없으니까 분명히 문제는 보이는데 이걸 도와주려고 해도 자체 데리고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병원에 너무 힘들어요. 상담? 사실은 우리 상담사님들도 함께 나누지만 상담은 대면 상담이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대면 상담이 힘들어서 전화 상담, 뭐 줌 상담 이렇게 하잖아요. 불가피한 경우는 그렇게 하죠.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는 또 미국 같은 경우 또 필리핀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줌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해외에 있으니까. 그런 것 제외하고서는 반드시 상담사님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치고 상담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이 너무 힘든 거죠.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것을 보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회복의 첫걸음에 병원 상담이 있지만 복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어쩌면 복음이 제일 먼저 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주인이 바뀌든지 아니면 내가 살 수 있는 소망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작은 불꽃을 피우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것들이 이제 진행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어렵고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덩달아서 같이 수렁에 늪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회복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가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꼭 가져야 됩니다. 내가 회복되어야 가족이 회복되고 또 내가 정말 쓰러지면 모두가 힘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함께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공동체라고 쓰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화면에 다 있습니다. 예, 참 이 하나님께서요, 제가 짧은 간증이 하나 있는데 상담 한 분이 그저께 또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분은 이제 한 권사님이세요. 이제 여기 우리 협력교회 이제 용인 영락교회 예, 다니시는 이제 한 분이신데 이런저런 상담을 하다가 아유 목사님 제가 전에 교회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취독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취독세. 취득세를 이렇게 뭐 우리나라는 생애 최초니까 취득세를 이렇게 안 낼 수도 있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는데 치독세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나 치독세 냈는데? 생각이 뚝 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천안에, 목천에 집을 이렇게 우리가 재정이 안 돼가지고 제가 개인 대출을 다 받았잖아요. 그때 이제 제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할 때에 취득세를 냈는데 그 제가 법무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 취득세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안 내도 되는데 왜 냈냐는 거예요. 제가요? 이야, 근데 그분은 이미 냈어요. 관청에. 그걸 다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낸 거죠, 이게.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상담도 뭐 큰 중요한 내용이 아닌데 취득세만 이야기하고 하셨는데 취득세를 돌려받게 됐어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 제가 너무 주님께 감사한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담하러 오신 분을 통해서 그 잊고 있는 것을 갖다가 모르고 있는 거죠. 가르쳐 주신 것을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쨌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같이 많이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하나님의 또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또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기도하게 되면 그것도 함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관찰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죠. 저는 주목한다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면은 보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칼을 못 주잖아요. 그죠? 예. 그 왜? 필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번에 르완다에 가니까요. 조그마한 아이들이 이런 칼을 가지고 놀더라고요.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이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실 때는 그분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으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연합을 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세요. 중독이나 우울증이나 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여기 있는 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분들이 그래요. 정말 다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자, 근데 혼자서는 절대 회복이 어렵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워요. 혼자 어렵기 때문에 다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가기도 하고 상담을 받기를 원하고 배들 회복 공동체도 오는 것이고. 근데 가족이 있는 경우는 같이 연합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족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함께 붙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자, 전도서 4장 12절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같이 함께 가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내보내시며 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나 문안하지도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복음을 전하러 70인 성령 충만한 70인을 세우시고 나서도 둘씩 짝지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곳곳에 다 드러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함께 하는 것을 가능한 것은 사실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실 부부가 같이 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함께 사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 그냥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부부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참 부부라는 관계는요, 무촌이라고 그러죠, 무촌. 부부는요, 돌아서면 진짜 남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은 일촌이라고 그러잖아요. 촌수가 있지만은 부부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가 성령 충만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누군가 아프단 말이에요. 누군가 고통을 겪고 있다면은 정말 사랑으로 그와 함께 할 때에 사실은 함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끊어져 버리면 같이 못 사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라도 같이 갈 때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70인을 세우는데요. 추수한 일꾼들을 보낼 때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더라. 세상은요, 절대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 분열되게 만들고 내 마음도요, 늘 내가 채우기를 원해요. 사람이 시험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 내 말을 안 들어줘서 그래요. 그리고 내 말을 듣게 하는 최후의 방법이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게 채워지는 것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서로가 합하여진다는 것은 양보가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 가는 때에 오죽하면은 말씀만 따라가라 그러겠어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야지 천국에 간다는 것은 너무 깊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령 충만인데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나만 보여요. 나만 보이고 나만 생각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이타적이냐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타적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타적이라는 것이 뭐 많은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와 그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화도 나고 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생각이 없이 생각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일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실수를 거듭하게 되고 사탄의 속임수에 속절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셨을 때에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이죠? 성령 충만함을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바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이제 부활 성천하신 지 주님께서 땅을 떠나신 지 50일이 지났다이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혼자 모인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모였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대요. 저는 정말 힘들었을 때에 시간도 안 잊어버려요. 새벽 2시에 갑자기 기도하고 싶더라고. 그럼 우리가 소파가 요래 있잖아요. 그 소파 밑에 딱 구르 꿇고 팔 올리기 딱 좋잖아요. 사이즈가. 그 딱 올렸는데 갑자기 혀가 확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2시간, 3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아, 이게 방언이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막 했는데 뭐 이상 러시아 말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튼 이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는데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그쵸? 각기 다 알아듣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요, 하나인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모여 있어도. 한 사람씩 다 각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전한 공동체는요, 절대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요. 아껴요. 그러나 완전한 공동체는 절대 없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성령 충만함이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오카노 목사님은 제가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오카노 목사님 대해서 이런 말씀 하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직접 만났을 때. 그분의 성품이 정말 강직하고 또 고집도 있으시고 때로는 약간 지금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결정들을 하셨지만 나중에 보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바로 알았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오카노 목사님은 이 강직한 성품이 있으셨는데
이 강직한 성품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이제 중요하냐면, 사람이 강직하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에 강직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바른 목회를 하거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딴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 기질과 성품이 다르게 흘러요. 정말 좋은 성격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에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결과를 맺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의 시작도 성령 충만함과 함께 시작됐죠. 그래서 교회의 발걸음을 한다는 것 자체는 성령 충만함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려울 때는 교회에 와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온다는 이 자체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는 정말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도 있었어요. 그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그 환관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그 당시에 뭐 일곱 집사뿐만 아니라 뭐 스데반, 바나바, 에베소 장로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도 사실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날을 택하셨을까? 오순절 날을.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특별한 날이 있어요. 특별한 날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날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날을 택하신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누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자, 이 말을 곰곰이 파고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앞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치환이 돼버려요. 왜 처음에는 기다리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구하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뭐냐면 나의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기대치는요, 늘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한계점에 딱 넘어가게 되면요, 우리는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져요. 서운해지고. 근데 믿음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3일의 기도. 100일을 작정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작정하지만은 사실은 내 생각도 동의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날은 특별한 날이 될 수 있는 거죠. 103일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조마조마 간절간절하고 있을 때에 아, 어떡하나 하고 있을 때 탁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아버지의 권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날을 이용하신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주일도 그렇습니다. 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이것도 특별한 그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주일 성수를 바로 하라 할까요? 왜? 그날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정하신 날이니까. 그래서 이런 날들은 지금 오순절 성령의 긴급한 역사, 엄청난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주일날도 은혜 많이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말씀드렸죠. 제가 교회에 와서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면 오자마자 찬송을 들을 때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여기도 그런 기억들이 있죠. 정말 하나님과 처음 만날 때는 그 찬송 부를 때에 이렇게 울었습니다. 그 왜죠? 나에게는 그날이 특별한 날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특별한 날을 잊게 되면은 이제는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의 내 상황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되질 않아요. 늘 가난하고 배가 고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라. 그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에베소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 충만해야 될 교회들이 오늘날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가 되어라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네, 참 하나 되게 안 돼요. 왜?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 파크라는 이제 목회자가 있어요. 영국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천국의 재산을 훔쳐가는 도둑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을 야기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분쟁을 야기해요.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도 한 번씩 쑥 올라오면요. 분쟁이 일어나요. 이게 한 번 딱 올라올 때 딱 닫아줘야 되는데 같이 쑥 부딪혀버려요. 그러면 그날은 지옥이죠. 다른 게 없죠. 그러니까 이게 또 계속되면요. 확전되면은 정말 감당하지 어려운 상황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전념해야 되고 안전자리에서 은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바람같은 성령이라고 그러고 죽은 자를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는 것이죠. 자, 에스겔의 환상을 보게 되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형체가 만들어졌을 때에 그 속에 생기는 없었는데 생기에게 이렇게 되죠.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말씀이 살리는 것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스페인 베텔에 제가 갔을 때에 엘리오 테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공동체에 오는 사람들이 10명이 있으면 10명 중에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8명은 갑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10가지 생각을 하더라도요. 그 10가지 생각이 다 유익할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하게도 인간은 그 10가지 생각 중에 한두 가지 생각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근데 엘리엇은 그 두 명에게 집중할 때에 그 두 명이 그리스도의 용사로 변했습니다. 아이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41살이었습니다. 제가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제가 만나고 3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은 네팔 사람이에요. 이 네팔 사람이 이제 마약 중독에 빠졌는데 어떻게 빠졌냐면은 그 친구를 그것도 잘못 만났어요. 먹고 살려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친구가 약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약을 파는 거예요. 근데 약을 팔았는데 얼마나 험하게 살았냐면 그 동네에서 못된 짓은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황방탕하게 살았던 이 사람이 마지막에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정도로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찾아간 게 인도의 아시와 바완이에요. 인도는 하나님의 베텔,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못해요.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바꿨는데 아시와 바완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만든 닭들이 우리나라에 수출이 돼서 우리가 먹는 닭 중에서 인도 닭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거기서 복음을 듣고 변해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변해가지고 너무 기뻐서 고향 네팔에 가게 됩니다. 근데 네팔에 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오라고 해도 아무도 믿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바뀌기라는 건 아무도 생각 못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가 네팔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인도에 있으면서 또 자기 고향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가까운 지역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도 저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Edge of Eternity. 우리는 영혼의 끝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할 수 있지만은 본질적인 생각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매일 24시간 주의 말씀만 가지고 대화하기 어렵죠. 그러나
결정하고 판단할 때는 그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아이어도 그게 있는 거예요. 나는 영혼의 끝에 있다. 나는 내일 죽을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 늘 말씀 안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에이즈 복균자가 됐어요. 그걸 알아요, 본인도.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에 제가 뭐 제 메시지 들었는지 몰라도 에이즈 복균자들은요, 지금은 약 때문에 살아갈 수 있지만 합병증이 오면 죽습니다. 그 아이어도 감기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편지를 제가 받았을 때 참 인생의 허망함을 또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늘 내 끝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 끝이 어디인가를 할 때에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이리 가운데 보내진 우리처럼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야기하겠죠.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옛날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말이 많은 것은 말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수가 적다는 것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많은 사람은 실수가 잦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다라는 말이 있는 거죠. 허튼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이 헛없어지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하나 기록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매일 저녁에 가게 되면 저를 돌아보면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후회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죠. 어제 이제 우리 늦둥이 데리고 이제 사모하고 같이 저길 갔습니다. 천안에 가서 청소를 해서 아, 뱀이 나왔어요, 뱀이. 근데 거기 제 앞으로 쏙 지나가는데 얼마나 놀랬던지 제가. 그래가지고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 거. 어차피 시골은 있게 마련인데 애들이 올 거 아니야, 이제. 그래 되면 뭘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 보니까 뭐 이렇게 진동을 하는 게 있더라고. 진동을. 보통 우리가 이제 한 200평이 좀 넘으니까 두 개면 된다는데 아주 네 개를 박아버렸어, 그냥. 그걸.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들고 당하니까 이제 늦둥이도 같이 와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데 그 조그만 게 뱀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신기하기도 하지만은 어떻게든 이걸 막아야 되는 의무감이 저한테도 생겼나 봐. 그 따르면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하나하나 확인하고 이걸 다 심어놨어요. 그 심어놓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어디를 가든 위험한 것밖에 없구나. 어디를 가도. 진짜 문 밖에만 나오면 위험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위험에 대한 대처들을 이 세상에서는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에 대한 대처들은 다 있어요. 자, 근데 내 삶 안에, 내 안에도 위험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다. 그걸 우리가 성불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표현들이 내 안에 위험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내 안에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밖으로 튀어나오거나 이게 내 안에서 영향을 내게 주기 시작하면 이건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은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밖에. 내 안에 위험한 것들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바울이 싸운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 안에 위험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아요, 이게. 저도 제가 안다니까 뭐가 위험한지. 이 내 안에 위험한 것들을 감추면 안 되고 내 안에 위험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풀어갈 수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위험하게 하는 요소는 외부에서도 오지만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내 안에 다져졌던 이 상처들이 있어요.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제거해 나갈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한 과정 가운데 온전히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정들을 우리가 인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하나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 영상 한편 먼저 보고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읽을 거예요. 자, 이 영상은 제가 만들었던 제자 옥하늠이라는 영화의 도입 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바울이 엄격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쟁투하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충고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바울의 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무엇이 죽어있습니까? 복음이 죽어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교회일수록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힘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의 역사를 한번 입고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안다고 하는 마귀의 생각을 뿌리치십시오. 또 그 말 안다고 하는 마귀의 음성을 뿌리치십시오. 우리같이 예수를 잘 안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처럼 교회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 알아요. 그 알면 나와 구원관계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저렇게 많이 안다고 우리가 변화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카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은 그냥 여지없이 무너져요. 그리고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떠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천국 문이 넓질 않아요. 좁아요.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고 우리 다음에 뭐가 있는지를 알게 되면요. 내가 예수 발임 있게 해서 노력한다니까. 자, 아내 문제 때문에, 남편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부모 문제 때문에 어렵지. 그러나 그 문제가 내가 예수 믿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우선은 내가 예수를 바로 믿고 내가 예수 안에 바로 섰을 때에 도와줄 수 있는 거라니까요. 내가 성령 충만함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이 안 돼가지고 받지 못해가지고 작은 일에 시험 들고 부는 바람에 흔들거리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전혀 안 계신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날 이 특별한 날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도 기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이 놀라운 날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의 말씀들이 내 안에 와서 생명이 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징글징글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징글징글하게 말씀도 안 보고 다 아는 것처럼 주께서 아시겠지. 주님이 주목하실 때는 기도할 때 주목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목하실 때에 대한데 자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자식에게 우리도 줄 줄 아는데 얼마나 이게 좋으면 성령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에게 정말 좋은 것을 가기 위해 우리가 주잖아요. 과일도 줄 때에 상한 것은 엄마가 먹고 올바른 것을 자식도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대요. 좋은 것을. 그래서 자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자 오늘 보는 마지막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입니다. 16절에서 18절 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성령에 취해야 돼요. 성령에 취해서 걸어가도 예수님, 앉아도 예수님. 그냥 예수님하고 동행하셔야지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베델 회복 공동체, 내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볼 때 사람이 제대로 보여요. 예수님 볼 때 사람이 제대로 보여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충만하는 이 삶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인생의 주인이 바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찬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좌절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사탄 마귀는 그것이 너의 것이다 이야기하면 너는 안 된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정말 말씀이 힘입어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일지라도 그 속임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